많은 캐나다인들에게 빅토리아 데이 연휴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롱위켄으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온타리오주 남부의 대부분 맑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5월 셋째 주는 수요일, 유난히 추운 날씨로 잠시 움츠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듬뿍 내리쬐는 아름다운 주였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은 맑은 하늘이 예상되고 있으며 낮 최고 기온은 16도와 2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나들이를 계획하고 있다면 토요일은 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론토와 온타리오주 남부 대부분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22도로 토론토 전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입니다. 빅토리아 데이인 월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15도로 비교적 선선해질 예정이지만 하루 종일 햇빛이 내리쬐겠습니다. 미 시사가 브램턴, 옥빌, 벌링턴을 포함한 하여튼 필 지역도 토론토와 비슷한 날씨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토요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